먼저 자기소개와 함께 부상재 영화제 관객과 만난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ENNRE 강도 링수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우교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청송하는 게 두 번째 이때 정말 반갑고 영광입니다. 엔엔알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양꿀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차영장 감독님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My name is Karthik and I was DP of ENNRE. Thanks for watching. 안녕하세요. 我是华川电影的监制贺宇。네, 그러면 제가 관객들 여러분 질문 받기 전에 하나만 질문 던지고요. 바로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방금 보신 이 영화는 대만의 가장 큰 영화제인 금마장 영화제에 8개 부분에 지금 노미네이트 상태고요. 곧 이제 열리면 아마 수상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보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我先想说一下一个好消息，大家看的这部电影现在入围这个台湾金马八项大奖。 이 영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어떤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이야기인지, 어떻게 만들어진 영화인지 궁금합니다. 我先想问一下这个您导演，您在编写这个剧本的时候，他的灵感来源是什么？其实，这在这边可能有些人知道，有些人不知道。但是，夏雨乔是我的太太。那，We are CP. Thank you. 然后，他母女一体一直都是他很在意的一个议题，一个课题，那就一直想要写一个关于母女的故事，可以一起合作。那有一天是在新闻上面看到了一则关于一个儿子，他为了保护母亲，然后杀了爸爸的一个社会新闻，那很震撼。但同时我就突然想说，那如果是个女儿呢？如果是一个女儿发生了这样的一件事情，那这个故事会怎么样？然后就有了这样子的一个灵感开始。사실아시는분이있을지모르겠지만제왼편에앉으신이여배우께서사실제이제아내이기도합니다제아내가사실이모녀라는주제에대해서굉장히예전부터관심이많았기때문에저도이제이부분에대해서관심을갖게되었습니다제가이제얼마전에이제신문을기사를하나봤는데거기서이제아들이본인의이제엄마를지키기위해서이아빠를살해하는그런기사를봤습니다사실이기사를보고저는굉장히놀랐고놀라면서도한편으로만약이게아들이아니라딸이었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이렇게이영화의아이디어를떠올리게됐습니다네그럼바로여러분들질문받도록하겠습니다감독님께서선물을준비해주셨어요그래서첫질문을하신분께이과자거든요대만다녀오신분들은아시죠네선물준비해오셨는데감독님께서직접그질문자를선정해주시면선물과함께네진행해주시면좋겠습니다
那我们现在开始，请这个观众朋友给我们开始提问。这个导演会送给最先提问的人一个小礼物，就是他从这个台湾带过来的，所以请领导演您选一下。我刚看到。 안녕하세요. 저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한테는 되게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이야기로 다가오는 영화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감독님이 자전적인 어떤 어린 시절을 경험으로 이야기를 쓰시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는 이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듣게 된 어떤 에피소드를 이제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이엔 배우님을 캐릭터를 맡으신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이야기는 허구일지 모르지만 저한테도 저는 이제 친어머니의 생사를 모르고 대신에 저는 이제 저한테도 이복 누나가 있고 길러주신 엄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린 시절에 누나를 되게 원망했고 누나도 아빠가 바람피워서 낳은 저를 되게 속으로 원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지금은 이제 누나랑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딸 입장에서는 아빠가 이제 바람을 펴서 낳은 아들이 갑자기 등장했을 때 되게 복잡한 감정일 것 같았는데 옛 배우님께서는 그런 갑자기 남동생이 생긴 옛 캐릭터를 연기할 때 어떤 그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其实对我来说，这个电影特别的特别，因为我有五个人的一个经历。我一开始看的这个作品之后，原以为是导演这是您小时候的一个故事。那刚才您说的这个是您从这个新闻报道中得到的灵感，所以那我先想说一下我自己的一个故事。其实我不知道我的这个妈妈现在是生了还是死了，而且我自己有一个就是不同妈妈的一个姐姐。 所以可以说我是爸爸出轨后生的一个孩子，所以我小时候我是恨我的这个姐姐的，然后其实我的姐姐她也是非常冤枉我的，所以虽然现在我们两个关系好了一点，但是小时候确实有这个互相对互相的一些这个怨恨的。那我现在想问一下这个 Kimmy 演员，您在演这个小燕的时候，因为突然有了一个弟弟，就是小薇，那当时您在演这个戏的时候，您是怎么去理解这个角色的？我觉得小燕对于弟弟的情感，一开始他是觉得这不关他的事，因为其实他自己有更复杂的家庭背景，他的恨有更多的爸爸。 然后也有包括对妈妈的一些不理解，所以他对这个弟弟，我觉得他的情感，他不会恨这个弟弟，一开始，可是他会觉得这个小孩的，就是是生是死跟我没有关系，对，他会希望，因为我觉得小燕她出狱之后，她想要逃离的就是这所有的东西，那包括这个突然出现的弟弟。 只是到后面，我觉得大家可以看电影看到，就是后来知道小燕开始关心这个弟弟，开始同情这个弟弟。我觉得主要是因为小燕在这个弟弟身上看到他自己小时候的样子，他小时候也是在一个不是很美满的家庭，然后他看到弟弟也是现在的状况，就是有。
他的状况不太好，他可能在学校老师有说他杀了兔子啊或什么的，他自己想到了自己小时候的样子。我觉得，所以他开始在弟弟身上看到小时候自己的时候，他开始同情弟弟了。你说有没有真的把他当自己的亲弟弟？我相信是没有的，因为那个不是从小一起相处，但是我觉得他。 可以开始理解弟弟，然后可以开始理解这个小孩是无辜的，然后可能这个小孩需要更多的爱。我补充一下，我只是想要谢谢这位观众分享他自己的这个过往，让我们知道，谢谢他。 감독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제 본인의 그 실제 이야기를 저희와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키미 배우님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샤오이에는 아마 이제 동생에 대한 큰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와는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이 아무래도 훨씬 더 복잡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더 큰 원망은 그 아무래도 아버지에게 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원망을 한다기보다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동생의 뭐 생사도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특히 이제 감옥에 나오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억지로 동생을 맞게 되고 이제 신경을 쓰게 되니까 그때부터 동생에 대한 약간 불쌍한 마음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좀 불우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동생에게 좀 어느 정도 투영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인도 그렇게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는데 동생도 지금 엄마가 두고 나가보려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도 그 토끼를 죽였다고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을 좀 투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마지막에 분명히 사이가 좋아진 부분은 있지만 저는 이제 주인공이 그 샤오웨이를 아예 친동생으로 받아들였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둘이 이제 어린 시절에 뭐 공유하고 있는 그런 추억이 없기 때문에 친동생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더 이해를 하고 좀 더 나의 뭔가 그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라고 여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직접 드리시겠다고. 네, 개인적인 영향을 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뒤 여성분 있거든요. 네, 손을 제가 먼저 그 네, 두 번째 네, 그 뒤쪽에 네. 네. 사실 영화가 너무 좋았고 사실 예고편을 보자마자 바로 이제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관람하고 나서도 제 선택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위에서 이 영화에 참가하신 분들 중에 제가 이제 아는 그런 선배님들 이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뒤에 여성분 또 받을게요. 네, 영화 너무나 잘 봤습니다. 제가 영화를 다 끝나고 생각했던 거 단어가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게 저는 응시였거든요. 처음에 그 배우님, 옌 배우님께서 아버지를 죽이고 카메라를 응시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복 동생과 그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이복 동생이 왜 아버지를 죽였냐고 물었을 때도 갑자기 쉬면서 카메라를 응시했을 때가 나왔고 그리고 연기 배우면서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장면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거울을 들여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는데도 자기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마지막, 영화 마지막에서는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수업에서 옷가를 쓰잖아요. 옷가를 썼을 때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응시할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내 자신의 얼굴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물론 배우님께서는 앞에 그 촬영하실 때 카메라가 있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응시할 대상이 없을 때 결국에 응시할 대상이 나 자신밖에 없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용서의 시작점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감독님 의도도 그게 맞았는지 그리고 아이 배우님, 어머님 배우님께서도 그 딸과 그 화해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자기를 너무나 괴롭혔지만 미워했던 그 남편을 용서하는 그 부분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질문을 하나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짧은 네. 질문 괜찮을까? 그 고추장 브랜드가 아, 네. 그래요. 그건 질문하시죠. 네. 짧은 짧게 답변하실 때 네. 질문 같이 해주시죠. 네. 他简单问了这个三个问题，第一个是我看了这个电影之后，我觉得最让我想到的一个单词就是凝视。 这个电影中出现很多的这个凝视的一个场面。第一个凝视就是开头的时候，他杀害自己的父亲之后，这个小燕对这个画面的一个凝视。然后第二个是小魏问这个小燕，你为什么杀了这个爸爸的时候，他又开始凝视这个前方。然后第三个部分是他在表演课表演的时候，看着镜子凝视自己。 然后我觉得最后的一个凝视就是他戴着这个孝女的这个帽子的时候，这个时候他就没有凝视的一个对象了。这个时候他才开始凝视自己，这个时候他才可以原谅了自己的爸爸。您觉得我这样想是正确吗？这是跟您导演的意图相似的吗？然后这是第一个问题。然后第二个问题是，我想问一下这个杨慧敏演员。 您觉得这个，您开始跟女儿真正能够和解的这个部分，是您开始原谅了自己的丈夫的时候，才可以真正跟女儿一起这个和解吗？这是第二个问题。然后第三个问题是，他问了这个辣椒酱，他这个品牌是什么？就是我很感谢他看到了我们这样子的一个设计，就是从一开始的镜头到小伟问姐姐怎么杀爸爸的这个部分。那我觉得很多东西当然背后的原因是什么，我觉得观众都可以有自己的一个解答。但是我很开心他看到了我们这样做的这样的一个设计，一个直视的一个设计，就是。 角色本身也在直视着观众，观众也在直视着角色的一个设计。对，那谢谢他。我们都觉得，女人一到进入婚姻，都希望婚姻幸福，家庭幸福，但是。 这个女人，这个妈妈就是碰到了一个会家暴的男人。那你觉得，女人嫁给一个老公，她不爱他吗？她一定是爱他才会嫁给他。嫁给他之后才会生小孩，才能有一个完整的家。可是到之后呢，她觉得这个婚姻走了样了，老公也有外遇了，在她自己觉得不甘心的状态下，她不愿意放手。 依然想要很勉强的维持一个家，最后受伤的是家里的三个人，全部瓦解，先生没有了，然后女儿杀了爸爸被关了，所以这个女人开始她孤独，她走不出自己，或许她也有负债，因为先生前面也有负债，她开始需要面对自己的时候，她找到了一个浮木，然后没想到。 他还是碰到了一个坏男人，可是呢，当他回头跟女儿和解，其实是在那个外遇的小孩的身上，因为在那个小孩洗衣服，在那个小孩想要离去等妈妈的那个心情，洗衣服，然后我教他怎么用洗衣机，最后他看了爸爸的照片，告诉我他从来没有看过爸爸，那这个孩子。
跟他的妈妈在失去那个爸爸没有看过的爸爸之后，这个孩子又过什么样的生活。然后他告诉我，他告诉这个妈妈说，对不起，我知道你不喜欢我，但是我不会像爸爸。那个心情很难受，看到这个孩子回头过去看，在没有演出来的前面的家暴的过程，我的女儿又过什么样的生活？可是我都没有在意她，我都忽略她了。妈妈希望全家可以好好的在一起的状态下，我承受了家暴，然后只为了给女儿一个完整的家，最后伤了女儿。所以在知道要继续关心女儿，知道女儿小时候的状态的时候，是从那个孩子，小三的孩子，就是外遇的孩子开始，其实他开始知道他要理解女儿，他要爱女儿。辣椒酱的部分，美术道具也问我同样的问题过，我说电影不会出现，所以我也不知道，不用。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이제 제가 설계한 부분을 이렇게 파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약간 생각했던 부분은 첫 장면도 그렇고 그 뒤에서 그 동생이 왜 아빠를 죽였냐라고 이제 스쿠터에서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 모든 장면 모두 저희는 좀 이 주인공이 어떤 관객들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좀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관객을 바라보고 동시에 관객도 이제 주인공을 바라보는 좀 그런 식의 저희가 이 편집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화해한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제 생각에는 우선 여자가 결혼을 하면 당연히 모두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공 이 엄마는 가정폭력을 겪게 되었고 당연히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나중에는 결혼이 결국 이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약간의 그런 원망 섞인 마음 때문에 또 남편을 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놓지 않는 것이 또 딸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이제 그 엄마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빠는 결국 죽고 딸은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을 가게 되고 본인은 외롭군 심지어 이제 남편이 준 부채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와중에 남친을 사귀었는데 또 이 남자친구도 결국 또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이제 나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엄마가 결국 딸과 화해를 할 수 있는 큰 요소는 제 생각에 그 남동생의 존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동생을 비록 원치 않게 맞게 되었지만 이 남동생이 혼자서 옷을 이제 세척을 하고 그 탈수기를 어떻게 쓰는지 이 엄마가 알려주고 그리고 결국 이 남동생이 또 엄마를 기다리면서 밖에 이제 트렁크 위에 앉아있는 이런 좀 너무 슬픈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걸 이제 그 엄마가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빠 사진을 보면서 남동생이 아빠 얼굴을 처음 본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아마 이 엄마는 이 아빠를 잃고 이 아이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행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약간의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아빠 같은 그런 부모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고요. 그러면서 비록 영화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자신의 딸이 얼마나 그 가정폭력 속에서 좀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나는 왜 그거를 진작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딸과 화해도 하고 더 사랑을 줘야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 이 고추장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거 미술 감독도 저한테 한번 물어보셨는데 그 영화에 안 나올 게 확실해서 그 별로 이건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정하지 말자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어서 너무 좀 아쉬운데요. 시간이 너무 짧게 주어지고 다음 상영이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네. 이렇게 답변 너무 충실하게 잘 해주셨는데 두 분도 지금 한 말씀씩 하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 금마장 영화상에 심사를 하러 왔었는데
그때 대만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화 관계자분들이. 한국 관객들에게 대만 영화는 청춘 영화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대만에 훨씬 더 다양한 장르의 좋은 영화들이 많은데 그렇게만 대만 영화가 알려져 있어서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영화가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짧게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역해 주시면 소통해 주시면 됩니다. 其实我们时间已经到了，所以问答环节就到此结束啊，非常可惜。但是我们现在剩下的时间不多了。然后我最后想说一下，我就是几年前在台湾这个金马奖这边做评审这个委员的时候当时台湾的很多这个影人跟我说，韩国观众认为这个台湾电影就是一般他们一开始想台湾电影就会想到这个青春电影。但是这个台湾的这个电影有关人士都跟我说，其实台湾有更多多样的这个电影，所以很可惜，希望韩国的观众可以更多了解台湾这些多样的电影。我觉得今天我们看的这个小燕和无外地就是其中之一。那现在最后简单的就是跟这个观众朋友们最后打个加招呼，然后我们就结束吧。那没有，就是感谢再感谢我们的世界首映，很开心在釜山，然后你们是第一批看到这部电影的观众，我非常非常的感动，对，谢谢你们。게될수있어서너무좋고요여러분께서이영화를처음으로보신관객분들이십니다정말감사드립니다네그러면이자리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큰박수부탁드리겠습니다